안녕하십니까. NG 스튜디오 차일평 TV의 제이입니다. 오늘 미시건의 가장 큰 자동차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디트로이트 모터쇼랑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드림 크루즈입니다. 드림 크루즈가 뭐냐면은 미시건에 있는 모든 클래식카들이, 아니면 미시건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 있는 클래식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뽐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클래식 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멋있는 카들 위주로 좀 같이 보는 좀 브이로그 같은 형식의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우와, 엔진 크기 봐. 진짜 옛날 차는 장난이 없네요. 전부 다 엔진 크기가 엄청 아주 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는 1957년형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와, 진짜 오래됐네요. 지금 디자인하고 진짜 할 말이 없네. 차가 엔진 크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와, 이게 지금 몇 리터야 이게? 엔진 무슨 비행기 엔진 같아. 지금 오래된 차들 보면 전부 다 이게 위에 이게 에어필터인가? 에어필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나? 옛날. 와, 이거 몇 리터지? 실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7년형이라 가지고. 차 크기는 진짜 엄청난데 이 사이드 미러 크기가 이게 뭐야 이게? 손거울이야 손거울. 뒤에 같이 보도록 하죠. 아직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놨지? 이거 아마 이거 도색을 새로 했겠죠 이거. 와. 링컨 로고 봐요. 엠블럼이 장난 아니야. 야, 역시 미국 차들은 옛날 차들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I don't know how someone can drive this. 헤드라이트를 막아놨네. 와, 지나가다가 또 이거 굉장히 멋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만든 차라는데, 데토마소라는 회사가 90년대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람보르기니 같이 생겼는데, 또 이게 미드시비 엔진입니다. 미드시비 엔진이 뒤에 보면은 옛날에 그 뭐지? 맥라렌 엔진처럼 뒤에 미드시비 엔진이 있거든요. 엔진 보러 가보죠.
지금 보면은 엔진이 이게 5.8L V8 엔진입니다. 미쓰비시 엔진인데 엄청 크죠. 관리도 엄청 잘해갖고 이게 지금 차동 기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와. 근데 왜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워놨지? 이 차는 정말 귀한 차인 것 같아요. 몇 대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GM에서 운영하는 콜벳 월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쭉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전 세대들 둘러보고 저기 지금 8세대 콜벳을 저희가 아직 리뷰 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해요. 이제 7세대 콜벳을 다 보고 이제 8세대 콜벳을 보도록 해요. 아이고. 지금 사람 줄이 엄청납니다. 이거 8세대 콜벳을 안쪽에는 다 뜯어갖고 안에 다 보이게 해놨거든요. 지금 이게 최초 미드십 콜벳이라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엔진 흡기부가 엄청나요. 디자인이 진짜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팅레이가 65,000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머슬카들이 문제가 여기 항상 뒤에 올라가는 이게 본네트 부분인데 이 8세대는 굉장히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바빠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카마로가 디자인이 그래도 좀 머슬치고는 괜찮은데 GL1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얘는 지금 전부 다 이게 분기역학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 얘는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Look at the grill. 그릴이 장난 아니네. 와. 와우. 와 뒷모습도 다르고 와 GL1이 진짜 장난 아니네. 자 제가 올해 드림 크루즈를 처음 와봤는데 어우 너무 정신없네요. 차들이 진짜 옛날 차부터 요즘 차까지 굉장히 여러가지 차가 있는 걸 봤죠. 근데 저는 더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또 브이로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